네, 이번에는 저희가 연말을 맞아서 준비한 연말 특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자동차 업종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동차 업종은 부침이 참 심했던 것 같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도 좋게 나타난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내년 실적 전망이 좀 어둡게 나타나면서 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내년도 자동차 업계 업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23년도 업황 같은 경우는 사실 매크로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리 인상 효과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것도 올해 대비로는 많이 둔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차량용 반도체로 인한 수급 차질 때문에 기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도에는 신차 소요는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많이 완화가 되면서 신차 공급이 원활해지는 효과로 인해서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고가격 정책에서 조금 더 이제 가격이 할인하는 뭐 이런 정책들이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대수는 늘어나지만 여러 가지 가격 조건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긍정적인 부분들하고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이 혼합돼 있는 이런 혼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일단 내년 자동차 업계 전망은 혼조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신차 수요는 증가를 하지만 차량 가격 등은 할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내년 공급망 차질 이슈 좀 회복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조금 더 가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둘 다 맞는 코멘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차량 반도체로 인한 생산 차질이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심각했었고요. 올해 3분기, 4분기로 들어서면서 점진적으로 이제는 생산량이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4분기 때는 국내 공장 같은 경우는 90% 이상 가동률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는 수급 차질이 많이 해소가 되는 모습인데요. 내년도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러한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올해보다 상당폭 생산과 그리고 판매가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이전 뭐 2018년도나 2019년도랑 비교했었을 때에는 그때 당시보다는 여전히 생산 차질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생산 차질 요인이 있지만 올해보다는 많이 개선되는 게 2023년도의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일부는 뭐 코로나 이전보다 정상화되진 않겠지만 차질이 있겠지만 뭐 일단은 긍정적인 면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자, IRA 법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완화 법안에 대한 시사를 했는데 아직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는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투자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IRA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완화를 할 수 있는 혹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통과를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성과로 얻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3년도만을 놓고 본다면은 현재와 같이 보조금 없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미국 시장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춤으로써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조지아 사바나 지역에서 새로운 EV 신공장 짓는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앞당김으로 인해서 내년도는 아니더라도 뭐 2024년도부터는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팔 수 있는 좀 이런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보조금 없이 전기차를 파는 상황이 좀 한 1, 2년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좀 다른 글로벌 업체와 비교해서 좀 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현재 현대차 아이오닉이나 기아 EV6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거의 쓰지 않고서도 현재 수준의 판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함으로써 보조금을 못 받는 부분들을 보존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럼으로써 이제 점유율을 유지해 가고 그리고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올해 현대차와 기아 실적 굉장히 좋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도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을 때 한 두 가지 조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환율 조건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급 차질에 의한 이제 고가격 정책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400원대 환율에서 지금 1,300원을 깨고 내려가는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 효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도에 많이 약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 정책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소폭이나마 이제 할인 정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들이 주가에 선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의 트리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한 실적이 나옴으로 인해서 펀더멘털을 입증하는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올해 4분기나 내년도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반전의 실마리를 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의 우려보다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부품주도 상당히 뭐 전망이 뭐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 완성차 대비해서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 감소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하고 그리고 운송비도 증가를 하고 이런 비용 증가 요인들 때문에 그 부품사들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내년도를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각종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운임 비용 같은 경우도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냈고 이런 운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 부분들이 손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차량 반도체 수급차들이 내년도부터는 많이 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플러스 요인으로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실적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올 4분기 그리고 내년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뭐 전망이 많은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오히려 완성차보다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전기차의 척도라고 할 수 있죠. 테슬라가 있는데 이 테슬라의 주가가 시총이 5천억 달러를 밑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뭐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도 많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은데 이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좀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부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테슬라가 원톱이라고 할 수 있는 독주 체제를 가져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미국 내부에서도 전기차 신규 업체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의 어떤 전기차 신생 업체들 뭐 BYD나 뭐 샤오펑, 니오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강한 경쟁을 가지고선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좀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이후로 워낙 그쪽에다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좀 주가 방어나 아니면은 경영상에 좀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전이 되려면은 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테슬라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주가가 좀 센티멘트가 많이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현재 전기차 시장의 경쟁 상황은 굉장히 이제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 테슬라가 과거 이제 배터리 데이나 뭐 AI 데이 때 얘기했었던 어떤 완전 자율주행 혹은 차세대 배터리를 완벽하게 적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발전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머스크의 리스크가 좀 해소돼야 뭐 아무래도 주가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아무래도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분석을 해주시고 자동차 탑픽도 좀 알아볼까요? 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 굉장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PER이 낮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2023년도에 어떤 실적 모멘텀을 감안을 하면은 현재 저평가된 정도는 부품화 쪽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는 현대 모비스를 말씀을 드리고요. 차선으로 신차 모멘텀이 기대되는 현대차를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형주 쪽에서는 부품사 중에서도 수익성 계속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서현이아를 이제 추천주로 말씀해 드립니다.
네, 방금 전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현대차 차선호주 그리고 중성 중에서는 서현이가 추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기 쉽게 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지금 뭐 신형 그랜저 11월 달에 출시가 돼가지고 현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도 1월 달에 되면은 신형 코나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신형 산타페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뭐 내년도에 SUV 차량도 2종이나 추가로 되고 그리고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도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신차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현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사실 중성 부품사 중에서 도어 트림이라고 하는 내장재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시대에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올리고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할 축이 북미 시장으로 넘어갔었을 때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유망하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일단 현대차는 강한 신차 모멘텀이 있는 것을 이유로 들어주셨고요. 그다음에 서현 이화는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종에 관심이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 언제쯤 매수 기회를 삼으면 좋을지 한번 간단하게 예측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동차는 역시 실적주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연말 연초 정도가 되면은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도 실적 전망에 대해서 많은 이제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4분기 실적도 그렇고 내년도 실적 전망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직전 정도,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나 내년도 연초 정도가 매수 적기가 아닐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괜찮을 것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발표 직전 이 정도 정도의 매수를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